네, 안녕하십니까. 대현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양평읍 도곡리에 나와 있고요. 좀 며칠 비가 내리더니 오늘 날씨는 좋은데 굉장히 좀 쌀쌀한 그런 날씨네요. 굉장히 춥네요.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요, 양평읍 도곡리에 소재하는 매물인데, 총 3개의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괄 매매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일부도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금액대가 좀 차이는 납니다. 일괄 매매 시 그리고 일부 한 필지만 매매할 시에 가격대가 좀 차이가 있고요. 우선은 두 필지 같은 경우는 그냥 농사를 짓고 계시고, 한 필지, 나머지 두 필지는 창고와 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부만 매매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창고가 있는 부지는 맨 마지막에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네, 그럼 본 매물 일단 보시기 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스콘 포장이 잘 되어 있잖아요. 네, 진입로는 굉장히 좋아요. 지방도에서부터 본 매물까지 올라오는 도로 진입로 굉장히 좋습니다. 도로 굉장히 좋고요. 대신에 초입에 저기 지금 육안상으로는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있고요. 저기가 저쪽이 이제 재활병원, 교통재활병원 있고요. 입지적으로 보면 양평 그 종합운동장 바로 뒤편이에요.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양평읍 차량으로 2, 3분 거리면 읍생활 가능하시고요. 입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세 필지 모두 자연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석축 작업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각종 조경수도 굉장히 많고요. 평탄 작업 다 되어 있고요. 바로 집 지으셔도 될 만큼 그런 기본적인 공사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매물 현황표 보시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소재하고 있고요. 전체 매물 총 평수가 730평 정도 되고요. 첫 번째 매물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230평, 그다음에 두 번째 매물 지목 전하고 이제 창고용지 해서 또 230평 정도 되고요. 마지막 매물이 이제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요. 271평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매물 세 필지 다 하면은 약 730평 정도 되고요. 지금 창고 같은 경우는 7.8평이에요. 네, 7.8평이고 준공연도는 2016년 6월, 이제 3년 6개월 정도 좀 지났네요. 그리고 주구조가 경량 철골 구조,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로 되어 있고요. 용도 지역은 보존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건축 상태 같은 경우는 국향이고요. 그 다음에 창고 시설로 되어 있고 전기 판넬 되어 있고요. 지하수 정화조 이렇게 시설되어 있고, 외부에 이동식 화장실 이렇게 시설이 있고요. 주변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도 600m 거리로 굉장히 가깝고요. 양평읍 소재지, 차량 8분, 양평 동초등학교가 차량으로 약 4분,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 양평역이 차량 7분, 이렇게 아주 위치가 굉장히 좋고요. 서울에서 출퇴근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거리면은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는 그런 매물이네요. 네, 그럼 본 매물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필지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한 5m 도로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요 도로 따라오시면 지금 우측이 이제 첫 번째 매물인데요. 예, 이렇게 진입로 포장 다 되어 있고요. 지금 또 뭘 갖다 놓으셨네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꽤 농사를 많이 짓고 계세요. 네, 많이 짓고 계시고요. 약 평수는 230평 정도 돼요. 네, 230평 정도 되는 요 물건, 양쪽에 도로가 양쪽으로 이렇게 접해 있는 각지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도로 조건이 좋은 토지가 되지 않을까. 또 주택을 이제 건축하시게 되면 앞에 가리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탁 트여진 그런 조망권을 가져갈 수 있는 토지 모양도 이쁜 편이에요. 이 정도면 네, 230평 정도 되는 답이고요. 자, 또 바로 위에 이렇게 위에는 또 단차를 좀 두셨네요. 네, 단차를 두셨고 자연석으로 또 석축 작업 잘 되어 있고요. 네, 지금 보실 매물이 창고입니다. 네, 창고 부지와 이제 답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매물인데요. 이 매물은 그냥 바로 매입을 하시면 바로 그냥 주말 농장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매물은 이렇게 진입로 들어오시면 바로 주차하시면 되고요. 경계에 따라 이제 소나무도 좀 있고
관리하신 흔적들이 좀 보이시죠? 보이시고 또 큰 비닐하우스 한동이 있고요. 여기 이제 요걸 창고로 쓰시는 것 같고, 여기 앞에 요 컨테이너를 이제 농막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장상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바다 전기 판넬로 난방 들어오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우수시설도 다 해 놓으셨고, 이쪽에는 또 지하수도 지금 이제 겨울이라 얼지 말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예, 지하수 야외 수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자연석으로 또 테이블 꾸며 놓으셨네요. 바로 뒤에는 주택이 있고요. 굉장히 이쁜 집이더라고요. 뒤에, 예, 좀 집이 있고, 뒤편 경계로는 저렇게 검은색 철제 펜스로 다 시공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네, 이렇게 펜스 작업 다 됐고요. 이쪽에 또 이동식 화장실도 하나 있네요. 딱 주말용으로 쓰기에 좋은 그런 매물이네요. 예, 요 매물은 일부만 계약을 진행할 시에는 맨 마지막에, 예,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일단 좀 살림도 있고 해서, 예, 일괄로 매매하는 게 가장, 예, 좋긴 할 것 같아요. 좀 금액도 저렴하고요. 네, 이게 두 번째 매물이었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필지. 여기가 창고 부지랑 답이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올라가시면 요 바로 위에 또 단차를 두셔서 자연석으로 석축 작업 잘 되어 있고요. 네, 석축 작업되어 있는 부분에도 이렇게, 네, 소나무 조경수들 다 되어 있네요. 식재 되어 있네요. 이쪽에 올라가시면 여기도 진입로 포장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쪽은 유실수입니다. 유실수 많이 심어 놓으셨고, 저 뒤편에 주택이 한 채 있네요. 주택이 한 채 있고, 주변에 집이 한 네다섯 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매물 보시면 경계 따라 뭐 소나무 조경수들 식재 되어 있고요. 이쪽은 텃밭 하고, 이쪽은 뭐, 예, 텃밭이네. 텃밭 하고 유실수 심어 놓으셨네요. 아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네, 이게 이제 세 번째 매물 되겠습니다. 예, 모두 다, 아우, 너무 춥네요.